앉았다 일어났다 뭐 오리걸음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걸 시키는데 여준이가 팔굽혀펴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해. 그래도 그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했는데. 여준아 너 그때 징계받을 때 힘들지 않았어? 나는 사나이여서 괜찮아. 아, 아 그랬어. 여준이는 저기 팔굽혀펴기 몇 개까지 할 수 있어요? 60개요. 60개 못하죠. 60개 어떻게 해. 팔굽혀펴기 4살 때부터 했어요. 오. 해볼래요? 망고. 망고. 해봐. 정신통이 나면서. 우와, 제대로 하는데? 우와, 얘도 FM이야! 지아, 여준아, 너는 누구도 해봐, 여준아. 여준아. 아니, 왜 이래, 왜? 자, 기상. 전체가 징계를 먹었어요. 기상, 기상. 팔굽혀펴기가 전신 운동이잖아요. 체력 단련의 최고예요. 근데 말 실수를 하면 엄청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만 말해. 그래. 알겠지. 그만 말해. 알았으니까 그만하라. 그만해. 모습이 변치 않네. 변치 않아. 알겠어요. 그만 말아라. 아, 알았어. 친구한테는 지적받고 싶지 않은데. 그래. 아빠한테 혼나는 건 내가 허락하지만 네가 뭔데? 너나 잘해. 이런 거. 알겠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맨날 싸워야 하는 겁니까? 아하, 마음군 얘기해보세요. 며칠 전에 형아랑 저랑 아빠랑 어떤 촬영을 했는데요. 네네. 그 PD 아저씨가 저한테 아빠가 엄마한테 잘해줘요? 했는데 제가 아니요. 아빠는 엄마랑 맨날 싸워요. 했는데 아빠가 이렇게 저를 째려봤어요. 제가 말한 건데 뭐 잘못했어요? 그래 그렇죠 그렇죠. 믿음 형아가 저보다 더 잘못했단 말이에요. 믿음 형아는 뭐 잘못했어요? 또 PD 아저씨가 형한테 아빠가 집에서 잘 놀아줘요? 했는데 형아가 아니요 아빠는 집에서 맨날 운동만 하고 운동 안 할 때는 집이 자세요 라고 집이 자세요 라고 했어요. 아니 믿는 거 정말 DB 잔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제가 DB 잔다고 말하니까 네. PD 아저씨랑 작가 누나 얼굴이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이 말이 아닌구나 싶어서 DB 주무세요 라고 DB 주무세요.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가 경상도 사투리인데 네. 어른들한테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해서 당연하죠. 진짜 창피하고 그렇죠. 진짜 내가 말 실수했거든. 실수한 거예요. 중학교, 초등학교나 되고 하면 친구들끼리 네네. 뭐하노? DB 잔다. 네네. 이러는 거지. 아빠 뭐하니? DB 주무세요. 그거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뭐 어쨌든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희 집사람이 부산 사람이잖아요. 집에서 아직까지도 사투리를 못 고쳐서 부산 사투리를 하는데 또 거기다 경상도 사투리가 좀 약간은 좀 화난 듯하고 억양이 좀 세죠. 세면요. 예, 화난 듯하고 또 어떤 것들은 너무 세서 욕같이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저번에 한번 마트를 갔는데 저희 사람이 계속 제 옆에서 뭉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 뭐라는 거야? 나한테 계속 멍청이라고 하네. 뭉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뭉티 뭐 이게 뭐냐면 뭉치, 꾸러미, 뭐 이런 뭉텅이로 살아. 그러니까 아. 예. 그래서 멍청이라는 줄 알고 아, 자기가 이거 열등감 있어서 그래. 맨 집에서 닭가슴이나 먹고 이걸 하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문티 그러니까 다 보고 또 그래. 아니 그리고 아 제가 오늘 나온 김에 제가 알고 있는 사투리 중에 우리 동업방 친구한테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자 아는 사람은 손 들고 맞춰주세요. 달구새끼가 문티인지 아는 사람. 강아지? 은서. 달구새끼. 강아지 아니에요? 강아지 아니에요. 아 아닌데. 달구새끼 아는 사람. 송은이. 성훈이. 달달한 새끼. 달달한 새끼. 현서. 사랑한 애. 아니에요. 은유리는
은유리. 다람쥐 새끼요. 아니야. 마음이가 얘기해봐. 병아리. 그래, 병아리. 아, 병아리 새끼. 달개 새끼를 달구 새끼라는 거. 달개 새끼. 여러분들 저 새끼라는 말을 어디다 붙여야 되냐면.